불견가 보지 못했던가. 옛날에 관계 화상이 처음 임제를 참배할 때 임제 스님을 관계 화상이 임제 스님은 제자요. 관계 치안선사라고 그러지요. 대단한 분이요. 이분은 스승이 둘이었지. 조연 비구니인가 그 비구니한테도 법을 배웠었죠. 또한 인재스님한테도 법을 배우고. 인재스님은 아버지 격이고 조연 비구니는 어머니 격이라. 그러니까 비구니한테도 배운 분이요. 그런데 관계 지장스님이 특이한 것이 돌아가실 때 물었어. 자기 제자들 보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 관인가 지안선사? 관이요? 통도사의 지안선사하고 글자 다르지? 통도사 지안스님 있죠? 광주스님. 관계 지안선사. 관계가 호고 지안 이름인데. 그러니까 제자 타박이라. 어떤 스님은 서서 갔습니다. 승가 스님인가 누군가는 서서 갔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앉아서 갔습니다. 승여 스님 같은 이는 앉아서 좌탈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냐. 지안 스님은 서서 이렇게 딱 일곱 걸음을 딱 걸어가지고 가버렸어.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좌탈 민망한 것을 제자들한테 듣고 옛날 고덕스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서서 걸어가면서 일곱 걸음을 걷고서 열반에 들어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도가 참 대단히 높은 분이죠. 수행력이 뛰어나죠. 그분이라. 관계화상이 처음에 인재스님을 참배할 때 인재스님이 관계가 오는 것을 보시고 문득 승상에 내려가서 의좌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가가지고 인재스님이 내려갔어요. 벽형 금주 한대 문득 멱자 문득 가슴을 잡아서 멱살이를 딱 쥐고 이렇게 했죠. 법을 뭐 그냥 뭐 말로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스님을 인재 스님이 보시고 멱살이를 잡고 그냥 딱 죽게 든 거요. 쉽게 아주 법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관계가 문득 말하기를 영영커이다. 알았습니다. 알령자요. 그 바람에 관계 스님은 깨달았어. 관계 스님 참 수월하게 깨달았네. 그렇게 하려면 뭐 멱살이 하루에 몇 번 잡혀도 괜찮지. 예? 한 번 잡혀가지고 깨쳤으니까. 그래서 인재가 그 이미 사모침을 관계가 도를 깨달은 것을 아시고 곧 문득 미련에 나가라. 이렇게 이제 밀쳐버린 거죠. 밀쳤단 말은 몇 살이 잡았다가 이제 뒤로 제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원구로 갱무 원구 여지 상냥하니 이 지자로 봐요. 그 지자 갈지자를 갈지자가 관계를 의미한 거요. 그와 더불어 관계와 더불어 상냥함이 없었으니 말을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면 벌써 생각이 떠버리면 상냥이거든. 상냥이란 말은 헤아리는 거요. 장사꾼이 이해타산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얼마 받으면 얼마 이윤이 있겠다 해가지고 장사꾼들이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산하는 그 생각을 상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상자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된 건데 생각하는 것을 그냥 상냥이라고 해요. 장사꾼처럼 생각을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말을 가지고 그 관계와 더불어 관계에게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하도록 하니 없다말. 말도 안 해버렸다 그 말. 한부 무언이지 입을 닫고 말 한마디도 건너지 않고 그렇게 무언의 설법을 하신 거지. 여거인은 대해가 물을 때 공에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니 그 공에 떨어진 낙공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공이냐 공이 아니냐 말해보라고 하니까 여거인은 우물쭈물 생각으로 답변하려고 했었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관계가 그와 같을 때를 당해서 관계가 어찌하자 사량과 계교로 지대함을 얻었으리요. 그때 임재가 멱살이 잡고 할 그물에 관계가 무슨 사량 계교로 임재에게 말을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겠느냐 말이야. 없었지 않아요. 그럴 여가도 없었지. 그럴 순간조차 그런 그 시간조차 주지도 않았잖아요. 임재가 그 찰나에 그냥 중생 성불 찰나 중이라. 중생이 성불한 것이 찰나 중이야. 자광조차 변화 줄이여 해안간시 지옥공이라. 천수일편 유고혼. 그 다음에 중생 성불 찰나 중이죠. 중생이 성불하는 게 찰나 중이요. 그와 같이 이 관계스님도 임재스님이 멱살이를 잡는 바람에 그 찰나에 참 성불했지 무슨 놈 사장 개조 가지고 상대에게 이렇쿵저렇쿵 말하고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겠느냐. 그런 건 없었단 말이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통쾌하죠. 이렇게 하면은 참 쉽게 공부가 터지면 얼마나 좋아. 저 전생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벌써 근기가 익은 사람 성숙되었기에 골마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툭 터질 정도로 골문 거 되게 두 손톱으로 안 짜도 골마서 곧 터지려는 약간만 건드리면 툭 터져버리죠. 그거 같이 관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고래 옛날에 다행히 이와 같은 방향이 있었거나 방향이란 표본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관계나 임재의 그러한 그 그렇게 상대한 좋은 참 표본이죠. 표본이 있었거나 여금이는 지금 여금이란 말은 지금이란 뜻이요. 여금 지금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여금이란 말은 지금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자는 별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여하처럼 여하라고 할 때 같은 여자 있죠. 어찌 같단 말은 아니거든. 여하란 말은 여하 여자처럼 여할 때 어찌란 뜻이지 어찌지 어찌 같단 말이 아니거든. 그와 같이 여금도 이재금자만 요는 다 조사요 수식사요. 지금이라는 것을 여금이라 하거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해석 아니라고 애쓰기 지금 같은 사람이라고. 여금 지금 사람들은 총이 그걸 가지고 일을 삼지 아니하고 임재와 관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조문 중에 조사문 중에 아까 이 조문 중에 들어 올진된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조문이라 해도 되잖아요. 조사문 중 문자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부처님 불문에 들어오면은 불문이라고 하고 또는 조사문 중에 들어오면 조문이라고 그러죠. 불조 문화죠. 지금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일을 삼지 아니하고
조문종어 그 일대사 마음 공부로 하지 않고 지 추심이로다. 다만 추심으로 여긴다. 타나시는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금 사람이 총이 가져 일삼지 아니하고 다만 거칠은 마음으로 하도다. 할자로 해석했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추심으로 한단 말이 아니라 추심으로 여긴다. 하유자를 여긴다고 봐야 돼. 추심으로 하도다 하지 말고 좀 해석이 번역이 불분명한 거예요. 다나시님 번역은 조금 말을 더 자세하게 하려면 다만 추심으로 여기도다 하유자를 여긴다고 하거든.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여기는 것 여긴다고 할 때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위라. 이위를 줄인 말이지. 추심이란 말은 인재나 관계가 하는 짓이 멋들어온 짓이고 멋들어온 마음이라고. 거칠은 마음, 거칠은 짓. 멋스럽다. 불교에서는 멋스럽다고 하지요. 멋스럽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죠. 거칠은 마음. 거칠은 마음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요. 떼라묵은 깡패가 하는 짓 같이 했잖아요. 인제 하는 짓이. 그러나 그걸 추심으로. 예를 들면, 이런 말과 같아요. 추행사무. 황벽스님을 추행사무이라고 그랬어. 황벽은 누군지 알아요? 부자간 전통이 있어. 황벽이 인재의 스승이죠. 황벽이 인재를 방망이로 20봉을 때리고 또 그 다음에 또 20봉 때리고 또 세 번째 세 차례 제3번에 또 20봉 때려서 황벽 스님이 인재에게 60봉을 때려도 인재는 몰랐죠. 그것 보면 관계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요. 처음에 인재 스님은 황벽 스님한테 세 차례를 처음에 20봉, 그 다음에 20봉, 또 그 다음에 20봉, 60봉을 맞았어도 몰랐거든. 그러니 남방 대우 스님한테 가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거어서서 옆구리 찌르고 그랬죠. 남방 대우 스님이 그렇게 황벽이 그대한테 친절 베풀었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했냐고. 그 말 듣고는 깨닫고는 이제 대우신님 옆구리를 탁 찔리면서 말해. 가라대식으로 가라대를 하면서 하는 말이 황벽의 불법도 얼마 안 된다는 거. 황벽스님한테 인재스님이 이걸 물었지.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냐고.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의 적적한 대의냐고. 분명한 이걸 물었어. 적적대의가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황벽스님은 답변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방망이를 쳤어. 그때 입성스님이 선방에 목주 진존숙이라는 큰스님인데 진존숙이 인재를 보니까 대단한 근기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도 백이거든. 참선은 밤만 자고도 백이고 대단한 근기라.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는 못했어. 저 사람이 마음만 열리면 대선지식이 될 판인데. 그래서 조실스님한테 가서
법을 물은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물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렇게 바보스러웠어 처음에 인재 스님이. 그러니까 목조 진윤숙이 인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대의냐고 가서 물어라. 조실심한테 가서. 그래놓고는 조실심한테 믿어서 가서 말했어. 제가 인재라는 그 사람 인재 의연선사지. 의연씨는 총무원장 의연씨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의연이를 보낼 테니까 그분은 보통 섣불이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가면 닥자고 따로 아주 가장 최고봉 그야말로 법을 쓰셔야 합니다 말이에요. 법을 강도 높은 제일 최고 아주 참 법을 써야 되지 섣불이 말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먼저 해놨지. 그러니 황덕심이 그 말도 내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인재가 이제 물으러 왔거든. 이걸 물은 거예요.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냐.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이란 말은 가장 분명한 대의냐고 물으니까 황덕스님이 옆에 있던 주량자를 가지고 막 갈겨댔어. 어깨를 막 쳤겠지. 20번을 때렸어. 그래도 모르고 그냥 나갔지. 모르니까. 그 다음날 또 목주 진윤숙이 또 말하기를 인재해보고 어제 찾아가 봤냐고. 그냥 찾아가 봤다는 거야. 가서 물었냐고. 물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다니까. 박자고 따로 방을 20봉을 때리기만 하지 뭐가 뭔지 나는 모른다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바람 싸질 맞고 도망칠 건데 안 하고 또 버티고 있어. 또 오늘 또 가봐라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물으니까 또 20봉을 또 때렸어. 그래서 또 모르고 또 나왔거든. 그래서 진준숙이 오늘은 가서 어쩌냐니까 어제와 똑같이 다짜고짜로 방망이만 20봉 때렸지 뭐가 뭔지 답변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맞고만 나왔다는 거예요. 또 가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또 맞는 거 겁내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도 20봉을 맞았어. 그래서 60봉이라 2, 3은 6으로 그래도 몰랐잖아. 그러면 둔한 사람은 둔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세 번째 할 때 황적 스님이 그렇게 했지만은 몰랐어. 그래서 인재가 여기서는 인연이 없다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행장을 수습해서 가겠다고 해. 그러니까 목전스이가 가더라도 말이지 큰스님 조실스님을 인사드리고 가지 그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뭐 가봤자 별 수도 없는데 뭐 갈 필요가 뭐냐. 그래도 가봐라고 말해. 또 시키는 대로 또 잘 들어 인재가. 그러나 이제 마지막 황조심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여기서 큰스님한테 아무리 법을 받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니까 인연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곳에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그러니까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아무리라도 발걸음 닿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곳을 지정해 줄게. 가라. 남방에 대우스님이 있는데 노태우하고 비슷하지. 어? 그는 태우지만은 대우스님이다. 대우스님한테 가라 이거요. 그러면은 지도를 해줄 거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먼 남방에 대우스님을 찾아가서 대우스님이 그쪽 절에서는 이제 또 조실스님이라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니까 대우스님이 그대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황벽 스님의 회상에서 왔습니다. 황덕심한테 법을 배우고 문답을 했던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가서 이제 불법 적적대의를 세 차례 물었는데 세 차례 얻어맞기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60통봉을 60번이나 모진
매를 빠졌다는 거예요. 통봉이란 말도 하지, 육지풍봉.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황백이 그대에게 그렇게 친절했느냐? 친절한 말은 철권이지. 철권 아주 그야말로 철권 친절을 베풀었냐 하니까 그 말 듣고서 이제 깨달았어. 처음에는 황백스님한테 대해서 좀 불쾌감을 가졌겠지. 마음속으로는 박자고자로 세 차례 세 번 육십봉을 때리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 듣고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대우스님 옆구리를 탁 치면서 가라대로 찔리면서 황벽 불법도 얼마 안 된다는 황벽 불법이 무다잖아.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아까는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한 주제에 지금은 무슨 황벽 불법이 얼마 되지 않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지 아마.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인연이 없다 말이야. 다시 황벽을 찾아가서 황벽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깨닫기는 자기 말로 깨달았지만은 원래 그 깨닫게 된 동기가 황벽한테서 얻어맞은 것이 기연이거든. 그러나 다시 황벽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지. 황벽신이 그렇게 좀 거칠어. 그런데 당나라 임금 선종이 그때 무종이라는 임금이 불법을 사퇴했잖아요. 당나라 선종이 그때 피신해가지고 임금 되기 전에 황벽신 절에서 좀 그냥 숨어서 좀 살았어. 선종 임금 되기 전에. 황벽스님은 선종이 앞으로 임금 될 것인지 물론 아셨는지 몰랐는지 그건 몰라도 선종이라는 그 당나라 황제의 귀족인데 정말 왕족 그 저 태자 세자격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종이 집권할 때 이제 숨어서 절에서 이제 종로를 비슷하게 행자 생활처럼 은거를 했거든. 그럴 때 황벽이 발로 막 밟고 막 선종을 그려놨어.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임금이 되었잖아요. 선종이 임금이 돼가지고 괘씸하거든. 그래도 벌을 내리지 않고 그야말로 참 황벽을 그마치 대한 것만도 다행이라. 황벽을 나라 임금이 이제 선종이 추장사문이라고 호를 나려주려고 했어요. 버트러운 거칠은 행 깡패같이 발로 박고 주먹으로 치고 목욕이나 하니까 추장사문이라고 황벽을 그게 전등록이나 다른 불조 통계 같은데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유 덕을 많이 보았죠. 배유. 배유라는 이분이 정성을 했잖아요. 배유는 용공사 그 탑을, 삼생탑을 세운 분이고, 배유가 황벽한테 깨달았죠. 배유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고성 조사전에 가서 고성 진위를 보고 원주심한테 물었지. 고성은, 고성의 모습은 화상은 여기 있는데, 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원주스님이 답을 못했어. 그래서 배유가 이곳에 찬탄하는 스님이 안 계시냐 하니까 객승으로 온 큰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체격도 크고 아주 대단한 스님인데 그분이 찬탄하는 스님 같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배유가 그분이 바로 황백이었어. 그때 황백이 객으로 갔을 때인데 며칠 쉬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황백이 계시는데 배우가 가서 물었잖아요. 아까 고성 그저 조사전에 가가지고 고성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원주스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하니까 배우가 이제 물었죠. 고성은 진이는 고성은 이 화상은 여기에 있지만 고성은 대관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벽이 배유라고 휴공하고 배공하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배유가 그 말 듣고는 고개를 돌리면서 황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 바람에 깨달아 버렸죠. 배유도. 배유도 대단한 사람 아니오. 그래가지고 선언 황벽에게 배워서 깨달았고, 교는 저 규봉 스님, 원인론에 나온 규봉 스님을 받들어. 그러니까 황벽은 선에 깨달은 사람이고, 교는 또 규봉 스님, 동시대 인물이거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은 황벽을 더 숭배하지. 규봉하고는 막역한 도반이고, 벗같이 지내고, 스승같이 받들지만은, 그래도 황벽을 더 받드는 분이라. 그런데 그때 정성으로 있을 때 당나라 선종 임금이 황벽한테 추행사문이라고 호를 날리라니까 그냥 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유가 상소를 하고 이제 선종한테 설득을 시켰어. 그분이 용심이 나빠가지고 깡패짓을 한 게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용서하시고 추행사문이라는 제발 그 호만은 날리지 마시라고. 그래도 선종 임금도 좋은 임금이라 당나라 무종 때는 불법을 사퇴했지만 선종은 10배 더 이렇게 불법을 받들었어. 사찰이나 스님들이나 대장경이나 많이 대작불사를 했거든. 그래서 선종이 그 말 듣고 황벽의 추행사문이라는 호를 그냥 취소한 거예요. 다행이죠. 그와 같이 추행과 같이 여도 추심이 그런 거야. 좀 멋스러운 짓, 멋스러운 마음으로 여긴다 그 말이죠. 인재가 관계한테 하는 모습이 그런 것을 인재가 황벽한테 가가지고 또 이제 깨쳐오는 다음에 황벽한테 가서 좀 약간 좀 대담한 짓을 했죠. 도끼 가지고 황벽을 쳐 죽인다고 막 설치니까 황벽 신이 이놈이 범의 수염을 모르고 범한테 대든다고 말이야. 황벽이 실 나가버렸죠. 피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두 사제간이 대단한 분이죠. 그분들이 임재종이죠. 임재종이냐나 황벽 임재해서 임재종이죠. 임재 다음에는 누구요? 누구 흥화존자인가 뭐 그 멱살이 잡음을 희감이란 말은 금주를 입었단 말은 아까 멱흉금주라고 하는 거 임재스님의 관계 멱살이 잡음을 받아서 문득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라 말. 관계가 그 마치 마음 자세가 마음이 텅 비고 앞뒤 생각이 뚝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멱살이 잡았다 해서 된 것만은 아니다 말이야. 문든이 손과 발을 묶어서 사천하에 둘러서 한 바퀴 돈다 해도 응당 능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며 응당 능히 휴우를 얻지 못한 것이란 말이야. 관계가 그런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 정도라면 어떤 사람이든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이 동주, 서주, 남주, 북주 이 사천하 세계를 다 두루돌고 한 바퀴 돈다 해도 깨달을 수 없으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깨칠 사람이니까. 개쳤지. 손과 발을 다 묶어가지고 이 온 천하를 돈다 해도 못 개치지 않아요. 타일주란 말은 한 바퀴 도는 거죠. 다짜가 이끌 타자, 이끌 타자죠. 이끌고
한번 일주를 하는 거, 사천하를 한번 도는 것을 일주나 일조나 같은 말이에요.